광주 양동의 계란 도소매점입니다. 매일 양계장에서 계란을 가져다 파는데 AI 확산을 막기 위한 이틀간의 이동 제한 조치로 오늘부터 계란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계란이 많이 필요한 식당부터 일반 손님들까지 계란을 찾고 있어 물량이 동이나 내일 하루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어쩌니 의견 들어보고 오늘하고 내일 이동이 안 되니까 내일은 이게 판다 못 판다 이게 안 파고 들어야죠. 대형 유통업체와는 달리 계란 도소매 업체들은 이틀간의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시설을 갖췄다고 대형마트에 계란 수급이 마냥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AI가 수그러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발주는 들어가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2에서 3일 정도 물량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란 수급 불안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5%가량 계란값을 올린 대형마트들은 이번 주에도 5%가량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AI로 살처분된 닭 680만 마리 가운데 90%가량이 산란계이다 보니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처럼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달리 닭고기 가격은 재고 물량이 많은 데다 소비 하락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